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8 페이지 부동치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 또는 부동치마라고도 하죠. 부동이라 쓸 수도 있고, 등이라 써도 가능합니다. 부동치마. 자, 부동치마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동치마가 바로 이거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축물을 이렇게 축초를 했는데 어? 동일한 치마가 아닙니다. 보통 어, 보통 건축물을 짓게 되면 어, 건축물은 각의 지반에 건축물의 하중이 안가 있어서 새로운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마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치마가 되면 동일한 치마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한쪽이 치마가 많고 한쪽이 치마가 적은 이런 부동 침하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이 돼. 그 침하량이 다르게 되면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 침하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 침하가 발생하면 일단은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자,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건물의 변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 어, 변형이 생기면서 이 균열 크랙이 발생해요.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균열이. 자 균열이 발생하면 그, 그 균열 사이로 뭐가 생길 수 있다? 누수가 발생하겠죠.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누수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 이제, 이제 구조되다 보니까 이런 마감재 자 마감재의 변형이나 탈락이 생기겠죠. 어, 변형이나 이런 어, 탈락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하게 계속 기울어질 경우는 건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물에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부동 치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원인 개념이죠. 그럼, 부동치마의 원인. 자, 원인적인 측면은 1회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15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으네. 15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것이 23회 때 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 3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총세번 나왔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책 개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 보통 여러분들의 원인은 집안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고 이해도 된다. 49페이지면 연약층, 연약 집안. 그래서 연약층, 연약 집안이라는 것은 저것을 의미합니다. 연약층. 아 여기 22회 때 나왔네요. 23회가 아닌 22회 때.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도 실 것이 원인 연약지반은, 연약지반 대표이 사질토나 점토와 같은 연약층이생 거예요. 그러면 뭐 암반은 관계없어요. 무슨 암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명심해둘 것은 어, 암, 뒤암 끝나면 그건 암반이라는 거예요. 암반은 뭐 경암반이든 연암반이든 부동체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사 지반 나오죠. 그리고 이질 지청 그리고 지청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진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낭떨어지. 자 그리고 뭐 일부 정축, 이 한쪽만 전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수의 변경, 뭐 지하수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뭐 지하에 구멍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주변이 자 뭡니까 강산초입니다. 밑에 지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밑에 구멍을 막 뚫었어요. 그럼 공동 구, 구멍이 되겠죠. 그럼 아주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매운 땅 흙막일 때 그리고 이질 지정 지정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일부 지정 그럼 결과적으로 이질 지정했다는 것은 이종 형식 기초를 했다는 겁니다. 형식이 다른 기초를 쓰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책적인 측면 대체 대책. 어 대체 개념 가지고는 자 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7회 때뭐 한번 나올 때 됐죠 그래서 최근은 아직 출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25회나 뭐 28회정 뭐아 20, 뭐 6회 정도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5 나올 때좀 됐습니다. 어?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 지반에 대한 대책은 지반을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지방 계량 공법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에 대한 대책은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이 뭐, 그 때, 이해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해 때. 그래서, 굳은 집안에 직접 지지시킨다. 직접 기초하라. 이겁니다. 그 1번은. 그리고, 마찰말뚝 사용한다. 이거는 연약 집안일 때는, 어 연약청 사질 토나 전투할 때, 이때는 마찰말뚝을 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 설치한다. 온통 기초 설치하라. 그죠? 전체를 어, 해주자. 그리고, 기초 상호간을 연결할 지중보 시공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정면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오죠.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은 어, 건물을 경량화시기라 그래서 어, 가벼우면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되죠. 어, 어 사람이 어디입니까? 어, 이제 서해안 뻘에 가면 빠지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런데 어, 그, 뻘에 있는, 어, 세계, 세발낙지나 있죠? 여러분들, 주런거 있죠? 뭐 망둥이 이런 애들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경량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높여야 된다. 건물의 강성 높여주자는 거예요 강성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정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이죠. 그래서 그래 구조는 일체식 구조를 해줘. 강성을 높여라는 것은 일체식 구조를 해주자는 거다. 어? 그리고 평면기는 짧게 하라. 그리고 이웃과 거리는 멀리인데 평면 길이는 짧게 하자는 거고. 자, 평면 길이 짧게 하자는 것은 평면 길이. 자, 평면 길이를 짧게 하자는 것은 자, 그러면 같으면 자, 이런 정방형 배치로 하자는 게 이런 정방형 평면을 정방형 형태로 하자는 게 배치를 그러면 이런 긴 장방형은 안 좋다는 게 이런 이것을 긴 장방형이라, 해요. 직사각형을.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이 길게 하는 게, 이것이 평면기에 길게 하는 거고, 짧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방형으로 설계하자는 게. 그 점을 명심해 두고, 이웃걸 거리는 멀리 배치해야 된다. 간격을 두시고요. 그리고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히 배치해 주는 형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개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반 계량은 왜안 지방 개량은 왜하나냐 지방 개량적인 측면은 지반이 어, 저 어, 이거 좀 장점이면 개량을 안 하게, 죠 단점이니까 개량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연약 지반이니까 이제 개량하는 거죠. 지반의 이제 목적은 지지력, 바로 지내리죠. 지지력 증대나. 그러면 이제 지반의 굴착 시 안정성 확보라든지 뭐 어, 부동치마 방지 뭐 이런 목적상 하죠. 이초의 보. 그래서 지방 계량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어, 지방 계량 공법적인 장면을 우리가 뭐이 지방 계량 공법이 바로 부동치마에 대한 어, 어 지반에 대한 대책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 계량 공법 가지고 어, 두번 냈어요. 두 문제 기출을 했어요. 지금까지 종류를 갖다가 두번 기출했습니다. 그러면 연약 지반의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답은 아일랜드 공법하고 트렌치급 공법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계량 공법에는 먼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나오죠. 일 번에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거는 진동 다진 공법에 해당이 돼요. 얘는 진동 다진 공법. 아, 이것이 사질 지반에 효과가 좋죠. 모래를 다져 줘서 하는 방법이 바이브로. 자, 그래서 흙을 다져 주게했다이 지반이 약한 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죠? 자, 지반이 밀실해야지 유동화 현상도, 액상화 현상도 잘안 생기죠. 그래서 다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져주면 어, 우리가 액상화 현상도 방지할 뿐더러 지내력 증가를 가져오겠죠. 지반을 다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반에 탈수하면서 지반을 안밀해서 개량하는 공법이죠. 샌드 드레인. 자 샌드 드링 공법은 이거는 어, 저기에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토 지반에 쓰는 거, 예요 연약 점성토, 점토 지반에 쓰는 공법이에요. 보통 어,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나쁘죠. 그래서 물 빠짐성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토 지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점토 집안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얘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모래 기둥 또는 말뚝을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공법이 그 3번의 바이브로 콤포즈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이브로 공, 어떤 컴이라쓸수 있는 공포저 공법으로 이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중 지하를 갑니다. 하중을 가하게 되면 지하를 합니다. 하중을 가이 지하죠. 지하를 하면 이어이 어, 점토 지반에 있는 물들이 모래 기둥으로 스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물을 제거하는 거죠. 탈수하면서. 어,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자,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암밀에서 예, 지반을 갖다 계량하는 공법이에요. 점토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다. 이때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빼내서 샌드 드레인, 드레인은 배수죠. 어? 그래서 공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 대신 이거 대신에 모래 기둥 대신에 페이퍼를 이용하면 3번이 되는 거죠.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되는 거예요. 종이를 이용한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 드레인은 어이 모래 기둥이 대신에 페이퍼를 이용한 거죠. 특수 종이를 이용하는 거죠. 카드보드라는 종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물을 빼는 것이 페이퍼 이것도 연약 점토 기반이다. 그리고 케미코 파일공법은 자, 4번은 생석해 말뚝 공법이 4번은 생석해 생석해 말뚝 말뚝은 빼도 되고요. 생석해 공법이라 해요. 그러면 이 모래 기둥 대신에 생석해 말뚝을 활용하겠다는 게 이거는 종이를 활용하는 거고요 모래 기둥 대신에 얘는 생석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생석해가 주변에 물을 흡수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해서 하악 반응에서 얘가 팽창하죠. 그럼 지반을 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케미코파일 공법, 생석해 말뚝 공법. 그래서 이것은 점토 지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 바로 이 공법입니다. 물을 탈수, 물을 빼기 하면서 지반을 안밀시켜서 계량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5번의 웰포인트 well 공법은 이거는 사질 집안에 쓰는 거예요. 웰포인트란 여가막을 갖춘 것을 철강 끝에 해서 물을 빼내는 공법이죠. 그래서 이 웰포인트 well 공법은 어,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사질 집안에 물을 빼는 거예요. 물 빼기 에서 하는 물 빼는 공법이 웰포인트 well 공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6 번에 보면 치항공법이 나와요. 자, 양질 흙으로 교차하는 것이 치항공법이에요. 치항법 또는 치항공법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자, 치항공법에는 어, 어 포크레인 같은 굴착치안이 있고 파내고 어, 양질흙을 어, 넣어주는 굴착치안이 있고요. 어 폭파치안이 있습니다. 폭파시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7 번의 그라우팅 공법. 어? 자 그라우트라고 해요.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주입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주입 공법 또는 어, 고결 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시멘트기나 약액 같은 걸 강제로 집안에 공급에 주입해서 고체를 응결시키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사람으로는 이걸 그라우팅이라고 보면 되지 사람에게는 어 여러분들 나이 드니까 피부리 피부가 이제 세포 분해 작아지니까공극이 생기게 줄어들죠. 그 죽사 생기잖아. 그래서 피기 위해서 보톡스 맞죠? 거기 주의합니까? 그래서 그라우팅 공법은 어, 이게 이 시멘트계나 고결제 같은 약액을 지반에 강제로 주입해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어, 8번에 지하 공법이 나오죠. 지하는 하중을 가는 것이 지하 공법이잖아요. 지하 공법. 제아공법. 그러면 지하 공법은 연약 지반에 하중을 지하해서 흙을 안밀시키는 거야. 먼저 어, 하중을 가하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 이 지하 공법이고, 그 동결 공법은 집안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때려 박아서 액체 어, 질소 같은 걸 갖다 주입해서 치하수를얼리는 공법이, 어, 동결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피닝은, 이건 16회 때한번 나왔죠. 언더피닝 공법. 자, 이 언더피닝은, 자, 이거죠. 지방 개량 공법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 건축물이에요.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 피닝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자, 가거 기초를 예를 들어서 작았습니다. 근데, 건물을 증축하게 된 기초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럼 새로운 기초를 더 삽입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 교량의 교각의 기초가, 물이 많이 내려가다 가 강물에 의해서 세굴돼서 기초가 없어지죠. 그럼 보강해야 되죠. 그런 것이 언더피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지정에 대해서 나오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법을 지정이라고게요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의 대장은 말뚝 지정이.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지정은 재료, 이 지정은 다 재료예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하죠. 그러면 모래 지정, 모래로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석은, 잡석, 막 생긴 돌이죠. 이십지 머리 정 그래서 이 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석은 세워서 우리가 보통 깔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해놨죠. 주변부에 중앙보로 이렇게 깔고 이제 사춘자를 채죠. 그래서 그 갈로 속에 이렇게 해놨죠. 잡석은 한키로 세워서 큰틈 없이 깔고 잡석 틈새에는 공급이 생기죠 그걸 채워주는 걸 사춤자갈 이렇게 원래 사춤이라는 것은 빈 공간 틈새를 이런 것을 채워주는 걸 사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춤자갈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자갈로 다지면 자갈 지정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잡석 지정이 한번 언급이 지문 언급이 있어서 18회 때자 그리고 53페이지 긴 주춧돌로 하면 긴주토돌 지정이 되는 거고 자 미창 콘크리트 지정은 기초판 밑면에 다스라는 콘크리트 미창 콘크리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최소 설계 기준 강도 15 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타설뚝 건 설계도서에 따르되 그런데 설계도서에 없으면 60mm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뚝 지정이 나오죠. 역학 힘의 전달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지지 말뚝은 말뚝의 끝 부분이 어디니까 경관 어, 지반에 지지되어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지지 말뚝이죠. 그러면 개념상 이거 되겠죠.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경질지반이 안반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 때는 말뚝을 박아도 말뚝 끝 부분 선단이 지지가 되겠죠? 그러면 말뚝의 끝 부분이 선단이 어, 굳은지와 지지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지지 말뚝입니다. 자 그런데 마찰 말뚝 개념이 이 거예요. 자 연약층이 너무 깊기 때문에, 야 경질지반이 여기 이렇게 있어. 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말뚝의 끝부분이 어어 경관 지반이 지지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경관 지반 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연약층이 너무 깊어 경지이 너무 깊게 있죠 그러면 어 연약층이 이렇게 깊게 되면 경질 지반이 이 단단한 지반이 어 너무 깊게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럴 때는. 마찰 말뚝을 사용해서 어, 우리가 하중을 전달해야죠. 이것이 바로 마찰 말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뭐 재료상 분류 개념이 나오죠. 재료상 나우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기성 콘크리트 말뚝 그리고 강제 말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언급은 두번 됐었어요. 두 번. 그래서 이제 어, 옛날 7회 때인가 그때 한번 말뚝 박기 시험하면서 여기에서 지문 한줄 따가서 나오말뚝에서 특히 나오말뚝은 부패가 될수 있죠. 그래서 부패 방지적인 층에 되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체크하면 되죠. 어? 그래서 나오말뚝은 갈라진 틈, 흠 없는 생통나무에 생통나무로 생통나무의 껍질 벗긴 거 이거 개념을 기억하시면 이게지. 부패에 박는 생통나무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껍질은 부패가 잘 되기 때문에 껍질은 벗겨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이죠. 어, 지하수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지하수위 아래. 쉽게 지하수 아래. 가게는 이걸 상수면이라고 했어요. 상수면 이하라고 했는데 지하수 아래. 그 쉽게 지하수 물 속에 장기게 박아라 이거야. 그럼 이물 속에 생통나무가 박히게 되면 자물 속에 말뚝이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 부패균을 차단해 산소 차단해서 어, 썩지가 않습니다. 몇 백년 갑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자 공장에서 만든 말뚝을 갖다가 현장에서 퉁퉁 때려 박아서 박는 것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개념이 됩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현재 우리 시험에 응급했던 것은 어, 그 56페이지 표준시방서 5번에서 저거 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 디귿 지문이 제일 짰죠? 운반이나 말뚝 받기 중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한다. 요 지문이 응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18회 때 유일하게 응급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저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죠. 주건의 개수가 얘는 6개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6개 이상. 그리고 피복 두께는 3cm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56페이지. 자, 첫째 줄 있죠. 설계 기준 강도가 최소한 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제 말뚝 56페이지 3번에 강제 말뚝 나오죠. 강제 말뚝은 철제 말뚝 아닙니까? 이것도 표준시방서상, 자, 이것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어, 무엇인가 하면 거기 밑에서 셋째 주 있죠. 니언. 표준시방서에서 말뚝의 현장이 오면 용접으로 한다. 이것이 지문에 유일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었 강제 말뚝. 자 그래서 이제 강제 말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이론상에서 강제 말뚝 2번 있죠 강제는 부식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녹설 수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나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자이 현장 탓설 어, 콘크리트 말뚝은 뭐 다름 아닌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장 탓설 콘크리트 말뚝은 자 이거면 집안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만듭니다 천공을 해요 그러면 천공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어, 철 이제 철근을 조립을 해가지고 기, 어, 기둥처럼 철근을 조립한 걸 여기다가 넣어요. 넣어가지고 트레미간 설치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 탓을 콘크리트 말고 현장에서 이땅 속에다 콘크리트 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탓을 하면 분리돼야안 되니까 트레미간을 넣어가지고요. 안에서 콘크리트 다저가에 부어 넣으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얘는 주근이 최소 4개 이상이면 됩니다. 이론상. 예, 기준상.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 최소 네 개. 원래는 많습니다. 최소 네개 이상이 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는 얘는 현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품질 확보를 하게 기 충분히 어, 두께 돼야 돼 그래서 6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어, 그 표준시방서상 나온 것이 바로 거기 기억보이죠주변에 임한 겹치미염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있는 것을 겹치미염이라고 이렇게 철근 있는 것을 겹치미염이라고 칭합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해둘 것이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말뚝 기초 설계 고려 사항에서 나오죠. 57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자, 이것이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말뚝 시공상 지장이 없고 어 신뢰할 만한 내력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2번은 꼭 알아두세요.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따른 것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상위에는 기초판 점면에 대한 집안 지진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자, 이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뚝 기초를 설계를 하겠다는 게 말뚝 기초를 설계할 때이 말뚝 지지력 이거만 보겠다는 게 말뚝 지지력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기초판 점면에 지반 지지력이 생길까 므까? 이런 지반의 지지력이 있을까 므까? 기초판 점면에 지반 지지력이 있는데 이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만 가지고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자는 개념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조석의 편심,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 보시면 동일 구조물에서는 지지 말뚝, 마찰 말뚝 혼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뚝의 재료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예를 들어서 그죠 한쪽은 여기서 나무 말뚝 쓰고 한쪽은 기성 콩리트 말뚝 쓰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경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옹벽은 이제 최근에는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옹벽 부분은. 그래서 간단히 자, 이거죠. 경사면의 흙이 붕괴가 될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경사면에 어, 보통 우기나 해빙기 때는 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옹벽을 설치하죠.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자중에 의해서 토압에 견디는 옹벽이요. 그러니까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얘는 묵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어 이제 옹벽만 있는 거죠. 저판이 없는 거예요. 중력식 옹벽은 묵은 콘크리트 옹벽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옹벽만 있고 어 밑에 저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캔틸레바식 옹벽은 이렇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요. 그럼 옹벽이 있고 밑에 저판이 이렇게 밑에 이 판이 있는 거, 이걸 저판이라 해, 밑에 판을, 우리 발바닥에 해당되는 저판이 있는 거, 그 한쪽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 T형 T형이고, 이러면 L형 L형이 되는 거, T형과 L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축벽시 옹벽은 이자어이 캔틸레버시 옹벽에다가 부축벽을 더 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토압이나 수압이 클 때는 이 부축벽식 옹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부축벽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 부축벽 보강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일정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 부축벽이 이렇게 보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축벽이 보강해 준 것이 바로 어, 부축벽식 옹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토압이나 수압이 클때이 부축벽시 옹벽이 설계된다. 가장 큰 토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이때 옹벽에 대한 안정성 나오죠. 전도 넘어지는 게 전도죠. 전도의 안정성이 가장 안전 위로 넘어가 위험하죠. 두 배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활동은 슬라이딩 미끌림이죠. 토압에 해서 얘가 이동 슬라이딩 미끌림이 활동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안전율은 1.5배가 된다.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전율은 1배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옹벽의 시방서 개념이 나와요. 자, 옹벽의 시방서에서 보시면 어, 유일하게 언급됐던 것이 저거 가지고 나왔어요. 4번 콘크리트 옹벽에서는 원칙적으로 수평만 콘크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옹벽은 토합을 받게 되면, 옹벽이 전단력을 받게 되면, 파괴되어 균형이 가겠죠. 그래서 어, 어, 수평 이어붙기 안 하고 수직으로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 점을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보실 분도 한번 읽어두세요. 근데 최근에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데는 시험을.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59페이지 2번에 활동에 대한 안정에 대해서 해놨죠. 옹벽 접합과 집안 사이 활동 방지벽 시어키라고 합니다. 활동 방지벽.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이 집안이 있고 자 토압에서 얘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방지벽 여기다 이제 벽을 설치하는 거죠, 이 그래서 이것이 활동병이 이것은 시어키 활동, 활동 방지벽. 이걸 전단키라고 합니다. 전단키 활동 방지벽 활동에 대한 방하한 거죠. 활동 방지벽. 그래서 이제 전단 보강이 아니요. 활동을 방지하기 한 겁니다. 그러면 전단 보강은 이 부축벽이 전단 보강이에요.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전단 보강은 부축벽이 전단 보강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간략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옹벽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